저는 추천 과제는 그 정실미에 거의 그냥 메인으로 올라오는 거? 아, 탑5. 네, 제가 항상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하지만 귀가 얇진 않습니다. 내용을 반영해서, 내용을 반영해서 제 걸로 만들어서 탑5를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좋은 의견 있으면 자꾸 주시면 돼요. 제가 취합해가지고. 네, 마음을 구해줬군요. 오늘 솔직히 두 개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꾸 주시네요. 아까 그 소주 페이트는 그건가요? 이거? 네. 정신미 홈페이지에서 저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를 추천 과제로 올려요. 네, 2017년 3차 직무 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안내. 이게 잘안 보이기 때문에, 잘안 보이면 어떡하죠? 늘리면 돼요. 저희 창은 크기 때문에 PPT 화면이 작더라고요, 여기가. 아니요, 네. 그럼요. 근데 방송은 그래도 너무 또 길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연합회님도 그렇고 듣는 분도 그렇고 핵심만 집어내야 돼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길게 쭉 들이면 안 됩니다. 네. 노래가 끝이 났네요.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1초라도 안 보이면, 네. 부터 시작해서 10년이 가도. 네. 지금 노래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별풍선을 이렇게 이용하고. 저 노래도 특허가 있는 건가요? 네, 제가 그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허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쓰는 거겠죠? 네. 아, 노래는 제가, 카이님 방송을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다 보여줘도 안 돼요. 조금씩 보여주다가, 네. 한그뭐 30회쯤 되면 아마 다 보여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제비언님. 자, 그 직무 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안내. 자, 직무 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란 무엇일까요? 직무 발명 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직무 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네, 연차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항상, 오. 원 플러스 원. 감사합니다. 이게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네요. 저 만드는 것도 신기해요, 참. 감사합니다. 자, 인증 절차. 신청 기업이 인증 신청을 하면 한국발명진흥에, 네, 접수랑 심의를 걸쳐서요, 특허청에서 인증서를 발급해요. 그러면 특허청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예요. 정신미 사이트를 보면 참 유용한 정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두분참 사이가 좋습니다. 원래 그게 미운정이 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죠. 카이님 방송도 있고, 뭉치님 방송도 있고, 방송이 참 많은데, 그 방송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아, 오늘은 제가 목이 마를 것 같아서 미리 물을 준비해놨어요. 근데 협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뭐죠? 공기 위에 소리를 올려라. 그게 공기반 소리반인가요? 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직 자세히 모르겠는데
처음 방송보다는 이렇게 공기가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소리만 나면 이게 목이 아프거든요. 네. 이렇게 접수 기간은 8월 21일 월요일부터 9월 8일까지, 6시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온라인 신청도 되고, 그 문의 번호 공개. 아, 지금 글라스요. 터질 뻔했어요. 제가 안, 이렇게 갑자기 터질 뻔하니까 이게 안면 근육이 지금 센스 만점이에요. 네, 이렇게 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연합회님도 출근하셔야 되고 오게재 배우님도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 때 제가 더 유익한 자료로 이렇게 발걸음 묵네요. 네. 가는 길을 편안하게, 편안하게 아니라 심쿵하게 12개를 또 주신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뷰, 그쵸? 혹시 뭐 그런 거 없나요? 지금 뭐 미래에 뭐 궁금한 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감사합니다. 미래 아니 미 네? 네. 당황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당황을 미래 신부 항상 기대가 됩니다. 신부는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게 목이 타는데 물이 없습니다. 지금 종이 가뭄이 들었어요. 네. 뭐 궁금한 점 없었나요? 미래 신부는 제가 잠깐 패스하도록 하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할 거는 뭐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뵌다는 말이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말을 던져놓으면 책임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탑5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 4, 3, 2, 1. 네, 감사합니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